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주요 증상, 조현병과 조울증의 주요 증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자면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우리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하고 부수 증상이라 하니까 마치 주요 증상이 제일 문제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제일 힘들 거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용어 자체가 여기에서 주요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나 가족들의 입장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감별 진단을 할 때 요 증상들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감별 진단 내릴 때 이야기고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은 오히려 문제가 덜 되는데 자 주요 증상은 오히려 문제가 덜 되는데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롭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보다 증상이 아닌 문제들 때문에 더 괴롭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자면 자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을 의미합니다. 부수 증상은 주요 증상 이외의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한 것. 불안, 우울, 분노, 화나는 것. 이건 뭐 다 있어요. 불안한 거, 우울한 거, 그다음에 화나는 거.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안 되고 친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외로운 거. 그다음에 조증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충동 조절 장애, 충동적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등등 이제 그 다음에 불면증 흔히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이런 문제들 등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부수 증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그 다음에 흔히 가족 갈등.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왕따 피해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직업이 없는 것, 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증상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부수 증상 내지는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네 입장에서 뭐가 제일 괴로우냐, 뭐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그래, 지가 제일 힘들다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 다음에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스스로 내가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는가, 나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구체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구기 증상과 활성기 증상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구기라는 게 있고 활성기라는 게 있고 회복기 내지는 잔류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증상이 확 두드러질 때 아까 그 이야기했던 주요 증상 조현병 같은 경우에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이 확 두드러지는 시기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증 시기, 울증 시기 이때가 이제 활성기죠. 그 다음에 활성기 이후에 활성기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미리 전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 거하고 비유를 하자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비가 오려고 하게 되면 하늘에 먼저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비가 오는 것처럼 증상이 이제 재발하려고 하게 되면 처음 같으면 발병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발병 전에 발병에 조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발을 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재발하기 전에 조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구기예요. 그런데 이 전구기를 전구기 때 흔히 나타나는 것은 가장 뭐냐면 불안, 흔히 불안이 제일 흔하게 나타나죠. 전구기 증상에 대해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고 다음에 이 전구기 증상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흔히는 불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읽어만 보자면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구기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구기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그냥 발병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뭔가가 이유가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발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제가 길 가다가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말고 제가 만약에 쓰러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가서 그래서 응급조치를 받고 뭐 등등 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돼서 걸어 나왔다 라고 한다 해서 문제 해결이 된 거냐? 아닐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던 사람이 쓰러질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쓰러졌을 거니까 쓰러졌다는 거에만 초점을 둬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망상, 환청 이런 없던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생겼다 또는 와해된 언어 또는 와해된 행동 이런 걸 보인다 또는 조증 증상을 보인다, 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 하면 가족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우선 화들짝 놀래니까 애가 갑자기 망상을 보이고 환청을 보이고 하면 이런 거에 활짝 놀라니까 일단 그걸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되고 그것만 없어지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조증이 확 올라오고 우울증에 들어가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비유로 따지면 쓰러진 거에 해당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을 없앴다, 환청을 없앴다 하면 쓰러진 사람이 이제 깨어났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쓰러졌는지 원인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멀쩡한 몸이면 갑자기 쓰러지겠느냐고요. 뭔가 그전에부터 여러 가지가 내 몸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후에 그런 어떤 원인들을 밝혀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거고 식습관을 바꿔야 되면 식습관을 바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당사자들이 반드시 전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발 자극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전구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밑에 기름이 쫙 깔렸다. 방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방에는 기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촉발 자극 성냥 탁 켜서 던지면 불이 확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활성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활성기 때 급한 불을 다 껐다. 다시 비유하자면 급한 불 다 껐다라고 해서 이 밑에 바닥에 기름 흥건하게 있는데 이거 계속 내버려 놔놓으면 또 다음에 또 어떤 일로 또 성냥 하나 탁 끄어서 던지면 또 다시 확 재발할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끄고 나면 반드시 바닥에 있는 기름 이거 다 치우고 닦아내야 되겠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전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애가 발병하기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애가 뭐 좀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짜증도 잘 내고 뭐 어떠고 등등 뭐가 조금 애가 전에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 해서 한 몇 달 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몇 달 전부터 전구기가 오는 몇 달 전부터 문제가 생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무슨 사건이 있었다 하면 몇 달 전부터 오지만 이거는 사실은 적어도 3, 4년 전부터 나아가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구기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또 요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그랬지만 왜 미쳤다, 저 사람 돌았다, 왜 돌았느냐, 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돌았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돌았다는 소리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실현당해서 돌았다. 군대에 가서 기합 너무 많이 받아서 돌았다. 그 다음에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요새 또 흔히 하는 이야기는 왕따당해서 학교에서 왕따당해서 돌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다 맞는 이야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조현병 오는 경우 많아요. 도는 사람. 저희들 수두룩하게 봐요. 저희들이 상담센터에 있으면서 전교 1등 하는 애들, 1등 하다가 조현병 발병하는 애들 무지 많이 만나요. 곧 이제 빠르면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대학교 저희들 뭐 서울대도 많이 오지만 인근에 이제 포항이 있다 보니까 포항공대 애들만 만난 조현병 만난 친구가 한 7,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 다니다 발병하는 친구도 있고 또 유학 가서 외국에 뭐 시원찮은 대학 유학
간 애들도 있지만 진짜로 좋은 대학에 유학하다가 발병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돈다는 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 하면 사실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다 근본적인 건 인간관계예요. 대인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생기는 건데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내가 뭐가 인간관계가 애들 친구들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나는 친구들한테 내 딴에는 잘한다고 어떻게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반응이 엉뚱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친구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긴장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결심을 한다고요. 좋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정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친구 관계를 안 해도 되잖아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자기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거든요. 너는 왜 친구들하고 안 어울려? 하면 나 공부해야지 돼서 공부해야지 돼. 이렇게 말하자면 대인관계가 불편하니까 대인관계 하기를 포기하고 공부로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애가 어느 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니 막 성적이 쭉쭉 오르고 전교 1등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쭉쭉 오르니까 오, 얘 좀 밀어주면 되겠네. 그 안 그래도 공부하는 놈한테 힘을 더 실어주는 거죠. 학원 다니고 싶다 하면 학원 끊어주고 뭐 하고 등등 이제 공부하라고. 여기 애만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른 부모님이 들어서 애가 공부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른 부모님이 들어서 공부하라고 이제 다그쳐서 공부에만 몰빵을 시킨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공부에만 몰빵하게 되는 대인관계를 안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흔히 이제 빨리 발병하면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발병을 하지만 얘들이 자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대인관계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이게 마냥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의 애들과의 관계와 중학교 때의 애들과의 관계, 고등학교 관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인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요. 애들 대할 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인관계도 자꾸 해야 실력이 느는데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 하기를 포기하고 자기는 혼자 고립된 채로 학교에 가도 공부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중학교 가서 더 어려워진 대인관계에 적응 못하죠. 고등학교 가면 애들을 더 어려워진 이 화제도 못 따라가고 걔들의 관심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농담하는 것도 못 따라가고 등등 하면 점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일어난 게 왕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는데 왕따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얘는 공부에 더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공부에만 몰빵을 하다가 보면 빨리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대인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는 더 이상 학교 가기 싫다. 학교에 가면 너무 무섭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대학 다닐 때 관계가 안 돼서 터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학 가서 대학원 가서 터지든지 나중에 대학원에서 흔히 터지는 거는 이제 흔히 지도교수와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러면 지도교수가 자기를 미워한다, 일부러 자기를 낙제시킨다, 졸업 안 시켜준다, 뭐 이래서 이제 그런 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할 줄 모르니까 대학원에 가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변의 동료들하고 잘 지낼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교수만 바라보고 점수 잘 받는 데에만 집중하고 이제 교수한테 인정받는 데만 집중한다고요. 이 방식의 생존 전략이 대학원에 가서 교수들이 다행히 좋은 교수를 만나서 정말로 교수가 이렇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교수를 만나면 그 전략으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겠지만 지도 교수들이 애가 보니까 영 하는 게 자기식으로 하고 교수의 말도 안 듣고 등등 연구 주제 같은 거 이런 경우에도 자기 고집만 뻑뻑 부려잡고 틀렸는데도
지적해주면 고치려고 안 하고, 그래야 되면 교수가 이제 나무라고 뭐라 하고 이제 성적도 안 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확 돌아버리는 거죠. 흔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를 안 하고 공부에만 올인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던 애들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던 애들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와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돼 있죠. 아, 쟤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애가 돌았다. 조현병 왔다. 이런. 흔히 조현병 오는 많은 경우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고 나서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갈 줄 알았는데 서울대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경우들, 또 학과 선택을 잘못해서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학과 선택에 본인이 하고 싶은 학과를 하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관여를 해서 취직 잘 되는 학과, 잘 나가는 학과를 택하게 하면 지 적성에 안 맞으면 그게 가서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발병을 하거든요.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 그래도 대인관계도 안 되는 데다가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공부 하나에 몰빵했는데 공부에서도 이제 자기가 의욕이 안 올라오고 공부를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발병했다 하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현당해서 발병했다는 이야기도 또한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대인관계가 안 되다가 보니까 한 사람 어쩌다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 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붙들고 죽으라고 하게 되니까 이 방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요구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관계도 그렇고 애인 관계도 그렇고 어쩌다 한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내 발로 걷어차게 되는 경우가, 내 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질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질리게 만드는 일이. 그러니까 애인 관계에서 사귀다가 말고 나는 이 사람한테 올인하고 몰빵하는데 애인이 질려가지고 헤어지자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는 또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당해서 발병했다 이런 이야기도 맞는데, 원리를 알고 보자면 대인관계가 두루두루두루 잘 되는 사람이었으면 실현당했다고 조현병 오거나 조울증 오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두루두루두루 안 되고 한 사람한테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라내니까 그 충격 먹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군대 가서 갈굼당해서 그렇다 하는 것도 그렇고 왕따당해서 그렇다 하는 것도 그런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잖아요. 조현병이니 조울증이니 이런 거를,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은 이걸 사고장애입니다 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제일 힘든 건 대인관계다. 자기들은 이거 대인관계 기피증이다. 대인 기피증이라고 스스로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힘드니까 사람들을 피하려 그래요. 그게 조현병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불안, 그 다음에 우울, 외로움, 화 이런 게 얘들의 밑바닥에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대인관계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으면 배워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인관계도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애초에 그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힘드니까 보세요. 쓰는 기본 전략이 도망가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고립된다고. 대인관계에서 스스로가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점점점점 해서 친한 친구 한두 명밖에 없고 두루두루 못 사귀고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점점점점 회피가 되니까 이렇잖아요. 남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계속 대인관계를 해서 끊임없이 대인관계 기술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본인은 회피를 해서 점점점점 대인관계 기술에서 남들하고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격차가 벌어지는 데다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 무서우니까 결국은 집으로 도망와서
자기 방에서 꼼짝을 안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별별 의심이 다 이제 생기는 거죠. 남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자기 흉을 본다, 자기를 감시한다, 뭐 등등.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으로 고립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자, 그런데 이 회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렵다. 그래서 피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만 극복되느냐 하면 다시 직면해서 재경험을 해야지만 이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무서우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극복을 해야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안 들어가면, 피하고만 있으면 이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두려운 거에 플러스해서 상상이 자꾸 더해지잖아요. 다녀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다녀오세요. 중간중간에 강의 들으시면서 편하게 움직이시면 돼요. 뭐 뒤에 뭐 과자 갖다가 드시고 싶은 과자 갖다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싶으면 다녀오시고 하시면 돼요. 아무튼 실제에 덧붙여서 우리 당사자들이 보세요.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는 원리가 뭐냐 가만히 보세요. 대인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힘들어지는 게 나중에 되면 여기에 이제 실제로 힘든 거에 플러스해서 상상까지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상상까지 덧붙여지니까 더 두렵잖아요. 자, 우리가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원리를. 공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보다 상상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훨씬 더 두려워요. 자, 옆방에 뭔가 위험한 어떤 존재가 옆방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강의실 옆에. 뭔지 모르지만 옆에 자꾸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저 옆방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서 옆방을 다 확인해보면 괜찮을 거잖아요. 좀 두려움이 가라앉을 거냐고. 실제로 옆방에 가서 옆방에 있는 사람 만나봤더니,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아닌데 이러면 두려움이 덜해지는데, 이게 옆방을 확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상상으로만 하면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실제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워요. 자, 그래서 원리가 그런 것인데, 그 실제로 이제 두렵고 무섭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회피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고립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핑계거리가 동원이 되죠. 끊임없이 이렇게 피하는데, 자, 당사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직면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피하는 한에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불편함과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도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듯이 대인관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 대인관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 공부를 애초에 대인관계를 내가 공부해서 훈련해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공부하고 훈련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연애도 우리 공부하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 연애 잘하고 싶으면 연애에 대한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애 잘할 수 있어요. 연애 기술도 늘어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 사귀는 기술도, 남녀 간에 연애하는 기술도, 또 윗사람, 아랫사람 대하는 기술도 전부 다 공부하면 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직면할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피하고만 있지 말고 직면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직면하게 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접촉 경험을 하고 사람들 있는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뭐가 불편하더라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상담 선생님 있으면 상담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또는 책 찾아서 공부하고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국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점은 항상 대인관계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출발점이 없어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 그럼 뭐냐? 조현병은 흔히 사람들을 겁을 내서, 왜 겁을 내느냐? 대인관계가 서툴러요. 생각하는 방식이 특이하단 말이에요. 조현병이 있는 애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보통 사람들하고 약간 달라요. 조금 특이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인관계 상황에서 처음에 이 맥락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상대가 어떤 말을 나한테 던질 때, 그러니까 우리 김민혁 선생이 지난번에 들었던 비유인데, 자, 어떤 영화 봤어? 라고 물을 때 상대가 던지는 의도는 나는 너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 내지는 나는 너하고 그 어떤 영화 봤어? 그러면 아니, 안 봤어. 로 딱 끝내버린다든지. 어떤 영화 같이 보러 갈래? 자기가 가기, 그거, 나 그 영화 봤는데. 자, 이게 이런 방식의 문자적인, 요걸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 하거든요. 맥락을 빼버리고 말을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김민혁 선생이 전에 강의에서 들었던 질문인데, 아, 뭐, 지난번에 뭐라 했지? 칼? 가위? 뭐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칼 있어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맥락을 고려하면은, 아, 예, 칼 찾아드릴게요 하고 자기한테 없으면 가서 찾아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는 칼 있어요? 하면은 없는데요?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직장 상사 입장에서 황당할 거잖아요. 뭐 저런 놈이 있나? 이렇게 짚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고지 그대로. 이걸 문자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고지 그대로 알아듣고 얘는 아무 나쁜 뜻은 없죠. 자기는. 근데 이렇게 되면 딴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하고 조금 관심이 있어서 지하고 사귀어볼까 싶어서 요새 이런 영화가 나왔던데 그거 나하고 보러 갈래? 라고 했는데 어? 나 그거 봤어. 나 아니 안 갈래. 해버리면 나 안 갈래.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 싫다는 건가? 한 번, 두 번 그래 버리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탁탁 잘리고 나면 상대방은 그 다음에 아, 자는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을 해석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대인관계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대인관계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뭐가 어긋나니까 이제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애들이 자기를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보면 왕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상처받아서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애가 상대방이 애들이 자기를 쌀쌀 맞게 대하니까 자기가 속으로 화가 나서 나 쟤하고 친구 안 할래. 뭐 이렇게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돼서 대인관계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면서 이후에 가면서 전술 전략을 세우기를 대인관계가 안 되면 내가 대인관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묻는다든지 누구한테 묻는다든지 또는 친구들한테 묻는다든지 나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쪽으로 따라 붙으면 되는데 안 돼도 따라 붙는 쪽으로 가면은 좋을 텐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부만 한다 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라고 생각해서 속으로 화가 쌓이든지 뭐 아무튼 등등 오히려 점점 대인관계를 안 하는 전략을 쓰게 되니까 대인관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나중에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하고 반드시 자 이런 전국이 때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볼라 해요. 드디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 도저히 학교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저히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게 되면 그때 동원되는 게 증상에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제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현실 생활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전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병 전부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얘들 안 되는 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조울증 이야기하려고 말았는데 초월증은 대인관계의 어떤 문제냐. 대인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서로 간에 좀 뭔가 내가 나라고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얘들이
조금 오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소에 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무룩하게 완전히 이제 처져 있다가 조증 시기에 되면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라. 그러다 보니까 일을 오버해서 벌리는 거예요. 남들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되는. 조울증도 조울증은 조현병하고 달라요. 조현병은 대인관계를 피하고 고립되는 전략을 쓰는데 조울증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많이 맺어요. 평상시에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친밀감의 욕구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친구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로 친하고 싶은데 진짜로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따나는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 자기 따나 조울증은 또 전략을 잘못 쓰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를 이뻐해 주겠지. 선생님이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좋게 생각해 주겠지. 공부하는데 몰빵해요. 그러면 공부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 사실은 선생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공부하는데 몰빵하다 보면 친구랑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는 해주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이런 거죠. 공부에 몰빵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거에 몰빵하기도 하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친밀감의 욕구가 이게 필요하면 그 사람을 하고 작업 직접적으로 친해지는 이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공부를 잘하면 제가 원하는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해주면 이거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데다가 자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조울증이 헛방을 부리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욕구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흔히 안전의 욕구가 문제가 되고 조울증은 흔히 친밀감의 욕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증 기간이 되게 되면 한풀이 하듯이 친밀감의 욕구 내지는 자기 과시 욕구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이제 충동조절장애하고 같이 나타나면 여기서 사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이야기고 아무튼 반드시 전구기가 있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미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바닥에 기름 쫙 깔리듯이 그래서 이 기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불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자면 전구기 증상과 활성기 증상의 관계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구기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구기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구기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 전략입니다. 활성기 증상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유기체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전구기 증상 자체도 자 뭔가 이게 대처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나름대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활성기 증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에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그 자리를 증상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난 세상 살이가 감당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전구기의 이 문제는 회복기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활성기 증상의 완화보다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망상 환청 생겼다고 해서 화들짝 놀래서 망상 환청만 없애면 문제 해결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은 절대로 망상 환청 안 생겨요. 망상 환청이 생길 때는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망상과 환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내서 그것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그림을 이걸 동원하다 보니까 카펫에 비유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카펫 밑에다가 다 쓸어 담아 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님들이 볼 때 발병하기 전까지 애가 멀쩡해 보였다. 그런데 발병하기 한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애가 조금 이상하더니 어느 날 발병하더라. 이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 문제를 눈에 안 보이게 카펫 밑에다가 우리 방 청소하는 원리로 따지면 그냥 쓰레기를 다 카펫 밑에 집어넣고 카펫으로 덮어 놔놓으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자기 스스로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하고 다 밑에 그냥 쑤셔 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활성기 증상이라고 뭐가 이제 카펫 위에 뭐가 덩그러니 탁 튀어오르면 부모들이 생각할 때 튀어오른 이것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없애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펫 밑에 있는 이 쓰레기 치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저는 이제 카펫으로 덮어놨다고도 비유하고 그 다음에 방 한 군데에다가 5만 잡동사니 다 때려놓고 방문 딱 닫아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전구기 증상과 활성기 증상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병과 병의 결과.